본문 말씀. 이 건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일한 터,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동일한 터 위에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를 건물로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건물이라는 것은 이 재료가 하나로 합쳐져야만이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기둥 따로, 벽 따로, 지붕 따로 해놓으면 그게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이 건축 양식이 옛날식 건축은 돌을 갖다 이 재단된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고 자연석을 쌓는 거라고요. 자연석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축대를 쌓을 때도 자연석을 쌓는데 자연석이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딱딱 놓여집니다. 그게 가양각색이라고, 그 돌이.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져 간다 그랬을 때그 하나하나의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 하나하나가, 그죠? 그랬을 때 누구는 큰 돌이고 누구는 작은 돌이라는 것이, 그게 눈에 큰 돌이 눈에 띈다고 해서 큰 돌이 귀한 건 아닙니다. 왜요? 큰 돌이 중요한 만큼 작은 돌도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죠?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다 이거예요. 너나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급해요. 근데 이 성격을 하나님 그대로 쓰십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혈기 부리던 사람이 혈기 안 부립니까? 혈기 부립니다. 근데 혈기를 이제 그 원리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 혈기를.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이 돌과 이 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닦여져야 된다고, 깎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 연합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부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게 깎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깎아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돌이 놓여질 때그 위와 아래와 옆 좌우가 다 깎여지는 거예요. 다 깎여지는 거예요.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는 이 세상,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은 한 수백만 명될것 같아요. 하다못해 버스에서도 부딪히잖아요. 그럼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깎여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내한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이 쓰시느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터.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참, 우리가 참 평소에 내가 참 기쁜 마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절제하면 내가 죽은 사람 같이 됩니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참으로 세상적으로 별로 볼일 없는 사람으로 비치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피어나는 감격을 맛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삶으로 구체화하는 대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놀라운 이 무대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과의 동행을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내는 경이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소망을 이루기까지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 어려움이 비로소 바로 우리의 위대함입니다. 그죠? 아멘. 그것을 돌파할 때, 극복할 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귀한 명예로운 삶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투위에 그 무한한 영원한 그 무게, 그 무대, 그 깊이가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죠?